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람입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수속하길 원합니다. I would like to 혹은 I want to check i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표현, 복도 쪽 좌석을 원합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An aisle seat, pleas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학습할 표현은 동사를 다양하게 변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번 주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표현은 뭐뭐 하다로 끝나는 동사를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와 같은 형태, 즉 명사로 변형시키는 방법입니다. 동사를 왜 변화시켜야 하냐고요? 예를 들어 저의 취미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 노래하는 것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사전을 찾아봐도 노래하는 것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네, 노래하다 라는 동사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자리에 저의 취미는 노래하다이다 처럼 동사가 들어가면 어색하고 저의 취미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 노래하는 것과 같은 명사가 들어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뭐하다 라는 동사가 뭐뭐하는 것이라는 명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말에서는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해당 동사 앞에 to, to를 붙여서 만들어줍니다. 나의 취미는 my hobby이다, is 노래하는 것, 노래하다 sing 앞에 to를 붙여 to sing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서울에서 제주로 가는 것은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라는 표현 14주차 시간에 학습했었죠. 얼마나 오래, how long 걸리나요?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다음에 서울에서 제주로 가는 것이라는 말을 붙여 To get to Jeju from Seoul.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Jeju from Seoul? 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오래 걸려요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To learn Korean 오랜 시간이 걸려요. Takes long time. To learn Korean takes long tim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문 만들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총정리 해볼까요? 오늘 학습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다? 네, 하다 라는 동사에서 하는 것, 명사로 바꾸는 방법이다. 방법은 뭐뭐 하다 라는 동사에 해당하는 단어 뒤에 혹은 앞에 네, 앞에 to, to라는 단어를 붙여서 만들어준다 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이제 예문 만들기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To learn Korean takes a long time.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Jeju from Seoul? 이번 주 예문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 자동차 렌트하는 것은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How much is it? 자동차를 렌트하는 것, to rent a car.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혹은 값이 나가다 라는 일반 동사 cost를 활용하여 How much does it cost to rent a car? How much does it cost to rent a car?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예문이에요. 저는 삼박하기를 원합니다. 즉, 저는 3일 밤을 머무는 것을 원합니다. I want 머무는 것. To stay 세 번의 밤 동안 for three nights. I want to stay for three night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문.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라고 묻기 위해서는 Is it possible? 예약을 취소하는 것. To cancel the reservation. Is it possible to cancel the reservatio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예문. 사진 찍는 것이 괜찮은가요? 괜찮은가요?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Is it okay? 사진 찍는 것. To take a picture? Is it okay to take a pictu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예문.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가요? 다시 말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얼마나 오래 저는 필요한가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How long do I need? 기다리는 것, to wait. How long do I need to wait?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예문. 저는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나요? 저는 필요한가요? Do I need? 지불하는 것이 to pay 현금으로 in cash. Do I need to pay in cash?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 다음 상황에서 쓸 표현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권을 갱신하러 해당 기관에 찾아갔어요. 기관 직원이 Hello,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자 여러분들이 I would like to renew my passport. 여권 갱신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원이 필요한 서류를 건네며 Fill out the form, please. 여기 이 형식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형식을 작성해서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권을 받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궁금해서 여권을 받는 것은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랬더니 직원이 About a week, 약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이제 갱신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는데요. 현금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어요. 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Practice makes perfect. 꾸준히 연습한 자가 완벽함에 도달한다. 라는 믿음으로 이번 주 한 주도 저와 함께 학습한 내용 열심히 연습하기로 약속해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표현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See you soon.